때는 아마 지체장애가 있었을 거야. 아니 그거 어떻게 기억하세요? 장순복이 죽인 남자가 도진명이 별장관리인이었거든. 고용하자마자 시끄럽게 죽었다고 짜증 엄청 냈다. 판사실에 갔더니 여기 있다고 해서요. 돌려드리려고요. 그러니까 그 장순복 남편 서기호 씨가 도진명 의원님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?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알고는 계실 것 같아서요. 아, 그러니까 그걸 왜... 사판사님이 왜 이걸? 아, 이거요? 이거는... 제가 부탁드렸습니다. 제가 교도관으로 있을 때부터 지켜봐온 친구인데 제 촉으로는 범인이 아니거든요. 사판사님 도움 받아서 오판의 흔적을 한번 찾아보려고요. 촉은 무슨... 미친 거 아니야? 누가? 아니, 놀랬잖아. 오늘 뭔 날인지 알지? 법복까지 와. 내 딸 이거 입고 대법관까지 해먹을 건데 하느님한테 말 좀 잘해줘요. 팍팍 좀 밀어달라고. 에휴, 경호 이놈의 새끼는 왜 그런 짓을 해갖고 지 엄마 재상에 절도 못 올리고. 엄마, 아, 네 엄마 아들이라면 끔찍했잖아. 절 못 받아서 얼마나 서운하겠냐고. 아들? 엄마한테 그런 게 어딨어? 엄마한텐 나밖에 없어. 판사님? 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. 골무였구나. 너무 예쁘네요. 누가 놓고 간 줄 아세요? 저한테 왜 이걸? 아, 최경호 씨가 이 판사님 드리려고 공들여서 만든 겁니다. 최경호 씨라니? 아시잖아요. 경호가 김지영을 때렸습니다. 모범수로 감형받고 가석방까지 노리는 경호가 왜 그런 무리수를 뒀을까요? 이정주 판사님 때문이었습니다. 아유, 진짜. 아, 이런 거는 이 판사님이 잘 도와주시는데. 그러고 보니까 이 판사님 요즘 통 얼굴 보기가 힘드네. 요즘 아주 가지가지 하시잖아요. 재심 청구 사건 재배당 거부하는 바람에 오 부장님이랑 껄끄러워지고. 오 부장님 눈치 보느라 여기 못 오는 거죠. 눈치 주는 걸로 치면 우리 최 부장님을 따를 자가 있을까요? 누가 역대급 벙커 아니랄까 봐. 나 출산휴가 가까이 오니까 시려티를 팍팍 내시는데 아주 그냥 숨이 턱턱 막혀요. 아하, 그런 일이 있었군요.
하긴 우리의 출산할 때도 툴툴대며 불만이 하늘을 찌른 위인이긴 하죠. 지 자식 낳아주는데도. 하긴 최 부장님, 여자 배석이랑 일하는 거 딱 질색이라고 대놓고 선언하셨잖아요. 근데 하필 배석이 둘 다 여자가 됐으니. 아, 저는 해당 사항 없어요. 우리 최 부장님이 딱 질색인 여자 배석이란 정확히 유산시에 이렇게 배부를 수 있는 유부녀 배석을 말하는 거니까요. 아유, 이 판사님 오늘도 안 오시나? 나 애 날아가면 몸 배석 대신 해주기로 했는데. 이 판사님! 어머. 저한테 잘하고 있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. 아, 정 판사님은 지금 다른 재판부 재판 들어가셨는데요? 네? 다른 재판부라면? 아, 배석 자리가 빈 재판부에 몸만 빌려주는 거예요. 이시보님 몸배석이라고 못 들어봤어요? 몸배석이요? 이 집도 못해 먹겠다. 졸려 죽는 줄 알았네. 그게 말이 됩니까? 판사가 재판에 관여하지도 않으면서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앉아있는 게? 그럼 여자 배석 판사님들 출산휴가도 내지 말고 법정에 애 안고 와서 앉아있을까요? 그리고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라뇨. 그 순간에도 온통 기록 생각, 재판 생각뿐인데 판결문에 자기 이름 올라가니까 적극 관여하시는 분들도 많고요. 이제 말이 됩니까? 네, 다 정 판사님 같진 않다는 말씀이네요. 이거 이 판사님이 드리래요. 저희 검토 의견이요. 그럼 전 유축 좀 하고 오겠습니다. 아이, 신의 눈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. 형사에선 항소나 상고에서 뒤집힌 적이 거의 없어요. 야, 얘는 괴물이네요, 괴물. 그런 내게도 찜찜한 판결이 있었지. 부장님. 10년 전 강간살인 사건으로 하필 몸배석으로 들어간 재판이었는데. 10년 전 강간살인이요? 최경호, 그 자식이야. 자백에 DNA 증거까지 나와 어쩔 수 없었는데 합리적 의심이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 확신이 든 게 아니라서. 내 이름 올린 판결문 중에 유일한 오기트라고 할 수 있지. 뭐가 그렇게 찜찜하셨는데요? 지금 다시 생각해도 피해자가 생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더라고. 왔다. 혹시 최경호가 형이 교도관 할 때 동생처럼 생각했다던 그? 그 재판 몇 시라고 그랬지? 판사님, 여기 어떻게... 혹시 제가 부탁한 것 때문에... 아, 저도 가끔 다른 판사님 재판 방청합니다. 판사도 법대 아래 앉아봐야 법대 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가 보이거든요. 아, 네. 왔나요? 예. 하 판사님, 내가 병원으로 데려갈 테니까 재판 들어가요. 남식구가 같이 가져요. 제 대신 이정주 판사님께.
세울 생각만 합시다. 지금부터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본 재판부가 심판하게 된 2017고압 1243 피고인 최경호 폭행 사건의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. 피고인 최경호 씨는 피고인석으로 나오기 바랍니다. 지금부터 2007 고압 114호 강간살해 피고인 최경호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. 주문,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.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항소장은 이 법원 또는 구치소장에게 제출해도 됩니다. 이상으로 선고를 마치겠습니다. 그랬어? 왜 그랬냐고? 나보다 더 어리네!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, 이 나쁜 놈아. 왜 그랬어? 왜 그랬냐고? 왜 그랬냐고? 그러니까 너도 조심해. 나 같은 놈한테 걸려서 인생 조지지 말고. 어? 그러고도 내 오빠야? 나 같은 거 없는 셈 치고 살아. 엄마는? 그럼 엄마는? 널 금쪽같이 알고선 엄마는 어쩌라고? 누가 낳아달래? 금쪽으로 낳아주지도 못해놓고 금쪽같이 하는 거 정말 역같아. 그러셨죠? 제가요 저런 새끼로 오빠라고 기록까지 훔쳤어요. 쇠고랑을 사더라도 엄마 오빠를 위해서 못할 게 없다 생각해도 없는 셈치라네요. 우리 엄마 수술 받기 전에 아들 목소리 한번 듣고 싶다고 해서 녹음이라도 해다주려고 했는데 저 새끼 진짜 역같네요. 판사님,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요? 이제 어떡할까요? 피고인, 자리에 앉으세요. 피고인?
이름 올라가는데 내용 파악은 돼야죠. 그게... 피고인은 원하지 않는 경우 말하지 않거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하여는 말할 수 있습니다. 피고인, 김주영에게 폭행을 가한 이유를 진술하지 않았는데 폭행을 한 이유가 뭔가요? 이유 없이 때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? 거슬렸습니다. 뭐가요? 어린애한테 몹쓸 짓을 하고도 너무나 뻔뻔하게 거슬려서. 그런 사람이 15살밖에 안 된 아이한테 몹쓸 짓을 했나요? 김주영은 강간에서 그쳤지만 피고인은 강간으로 모자라 살인까지 했어요. 피고인 입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가증스럽게 짝이 없네요. 죽이지 않았습니다. 뭐라고요? 강간도 하지 않았고요. 10년 전 피고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스스로 범행 일체를 인정했어요. 김가영을 강간했고 또 죽였다고. 그랬습니다. 피고인, 판사님은 눈치채시지 않았나요? 그때 지금 여자 판사님이 앉은 자리에 앉으셔서 제가 피해자가 생리하는 걸 몰랐다니까 어이없어졌잖아요. 저 자식이 정말 범인인가 확신이 없으셨던 거 아니었나요? 피고인,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? 진범이요. 진범이 정말 따로 있다고? 대체 왜? 최경호가 진범이 아니란 걸 서기호가 알아버렸거든. 진범이 이 안에 있습니다. 이게 왜 당신한테 있냐고! 말해, 진범이 누구냐? 재밌네. 해 한번 가보시죠.